아리랑으로 기록되는 섬 사람들의 이야기. 섬 아리랑 프로젝트 제작 노트. 아리랑으로 기록되는 섬 사람들의 이야기는 3년 동안 진행된 섬 아리랑 프로젝트의 제작 과정과 3년차 결과물을 담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표해서 2022년까지 진행될 섬 아리랑 프로젝트 사업에 관심과 기대를 유도하는 온라인 콘텐츠입니다. 노을양은 2018년에 여수 고흥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개의 섬, 18개의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발굴해 6곡의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우리 토속민요인 아리랑을 새롭게 해석하여 노래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노을양을 만났습니다. 섬 아리랑의 멜로디 모티브는 한국 민요대전에서 찾습니다. 잊혔던 민요에서 한 구절을 따고 섬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붙입니다. 멜로디 이것밖에 없어. 근데 이제 여기다 내가 다른 걸 다 붙인 거지. 근데 이제 이 두벌레 소리는 뭐 찔 때 쓰는 소리고. 섬 아리랑으로 공연을 이제 기획을 해서 어떠한 악기들이 필요할지 노래꾼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음악 감독으로 평소에 알던 음악인들을 몇 명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의를 설명하고 같이 하게 참여하게 되는 의사를 묻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죠. 바다가 좋아서 살았건만 바다가 좋아서 살았건만 얘기를 이제 들어보는 거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신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핀 남편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아파 그 얘기를 하실 거고. 네. 그러면 그분에 집중해서 가사를 네. 자기네들도 쓸 수 있으니까 정 안 되면 나는 계속 돌아다닐 거야. 네. 그래서 나 빼놓고 네 명에서 한 파트씩을 맡아서 난 돌아다니면서 그것들을 가사로 이렇게 내가 적을 거야. 바다가 좋아서 살았건만 한 곡을 완성하기 위해 가사를 쓰고 지우길 반복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다 완벽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연습을 합니다. 등량도의 주민들께 들려드릴 자진 뱃놀이도 맞춰봅니다. 베테랑들만 모여있어도 완벽할 때까지 합주 연습을 계속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메들리로 하면 되나? 짧게 그럴까? 조금 조금씩. 그럴까? 네. 그럴까? 그러면은 저는 어디 가서 행사할 때 민요 한 곡도 안 부르고 엮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들 연습들 해오는 걸로. 네. 나발도도 똑같은데 나발도는 떼창 우리 맨 뒤에 보면은 명서하는 부분을 유민이가 하는 걸로. 이거는 그리고 나발도에 써 있는 거는 가서 영진 씨 전구를 노래할 때는 국거리 너무 살짝 이렇게 쿵쿵쿵쿵 편하게 그냥. 어우러진 큰 돌산 끼고 있는 어여쁜 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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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이야. 노래는 보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구도 치면서 노래도 합니다.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아서 노을양의 모든 연주자, 스태프들이 노래를 불렀기에 섬 아리랑은 더욱 뜻깊습니다. 서울에서 전라남도의 섬으로 떠나는 날 아침 장구, 건반 등 악기와 장비를 챙겼더니 앉을 자리도 비좁게 한가득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우리의 노래를 반겨주실까요? 차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여수 신월동항. 우리를 기다리는 전남 병원선 511호. 병원선은 1년에 4번 낙도의 섬을 찾는데
주민들에게는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입니다. 노을양팀도 병원선을 타고 섬마을로 향합니다. 멀미가 날 듯한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연습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익숙해질 정도로 섬을 여행했다는 증거겠지요. 지난 3년 동안 찾아간 섬. 자식들은 떠났지만 한땐 기운 센 어부였을 어르신들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병원선도 반가운데 신명나는 노래도 있다고 하니 만사 제쳐놓고 달려나오셨습니다. 병원선이 진료하는 마을의 선착장 옆에 작은 야외 콘서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연주자들의 의자가 마련되었고 진료가 끝난 어르신들이 하나둘 그늘진 정자에 앉습니다. 춘삼홀로 화전놀이를 가세. 이렇게 어울려 웃어본 게 언제인지 박수를 치며 웃으니 근심이 사라지고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가시나 하나에 머시마 셋이라 자식들 꼴이 났다 하더라. 2019년 찾아간 나발도의 병원선 안에 작은 공연장이 만들어졌고 박수도 치고 우리 민요도 함께 부르며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래에는 자기 살아온 얘기들을 담는 게 원래 노래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자식들 주고 손주들 주고 아직도 자식들 줘요? 어머님이 받으셔야죠. 아직까지 이제 자식들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냥 돈 벌어가고 못 했고 이제 자식들도 좀 주고 손주들도 주고 그러고 즐기고 살아야지. 이렇게 끝나는 걸로. 나발도도 똑같은데 나발도는 떼창 우리 맨 뒤에 보면은 영서하는 부분. 나발도 주민들을 만난 후 노을양은 평생 기억될 귀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섬 아리랑입니다. 둥둥둥 나발도라 둥둥 내 사랑아 어디 갔다 인자 왔냐 이리 오랄 때 이리 오소 화태도 객각길 따라가 보면 나팔꽃 닮은 나발도 있지 자식들 키우느라 시작한 양식 삼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애물단지 감성도 낚시에 번잡하지만 사람이 기한이 반갑구려 그랬군 그랬어 내 진정 몰랐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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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이야 얼싼 고서 내 사랑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잘 살나요? 이제 그런 이런 거 말하면 이제 싸울 때도 있고 안 싸울 때도 있고 가장 미울 때가 언제셨어요? 영감님. 미울 때가 뭐 지금 별로 얼마나 이쁘다 이 나이 먹어 오늘의 별명이 춘향이고 파라세는 방자고 아 그러네 방자네 이제 나가 다리 아프게 밭에 일을 하면 파라세가 다른 행수 이제 뭔가 내 이름은 김원자이요 섬에서 제일 예쁜 춘향이라네 노인당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텔레비 보면서 즐겁게 살아 다리가 가끔씩 아프긴 하지만 파라세 방자랑 행복하오 그랬군 그랬어 내 진정 몰랐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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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이야 얼싼 고서 내 사랑 이름은 함육엽이요 칠란 삼년 중 제일 일거지 다리가 아파서 걱정이지만 큰아들 효대에 기운이 나네 백살까지는 안 바라고 온 가족 함께 살고 싶네 그래쿤 그랬어 내 진정 몰랐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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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이야 얼싼 고서 우리 오순씨 내 이름은 김어순이요 나발도 멋쟁이 꽃다운 소녀 자식을 달라고 소원을 빌어 일야밀야를 얻었네 친구들 옆에서 행복하나 아들 결혼은 아직 일세 그랬군 그랬어 내 진정 몰랐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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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이야 얼싼 고서 내 사랑 둥둥둥 나발 돌아 제일 밝게 볼게요. 작년인 거. 파라세는 방자고. 이 뒤에서 그러나 이건 또. 이건 기억나무네. 뭐 이 얘기고 뭐. 응엽이 오면 어디 가서 때? 아니 뭘까 이제? 아니. 그날 일곱 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에 못 들어간 일곱 분 다 다 가사를 준비해서 어머님은 그날 오셨었어요? 네, 답하지만 사람이 고향이 반갑다
1년 만에 나발도에 다시 재방문했습니다. 그 나발도 어르신들을 병원선에서 진료한 후에 서마리랑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나발도에 왔는데 저희를 기억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노래 후렴구까지 다 따라 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딱 내려가지고 얼굴 보자마자 마스크 서로 쓰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고 어? 저분인가 저분인가 서로 그러다가 마스크 살짝 내려서 서로 확인하고 반가워하는 모습들에 너무 기뻤고 그리고 이제 노래 만든 것들을 이미 자제분이 들려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라고 얘기 들어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와서 우리가 만든 걸 어르신들과 함께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갔다가 온 거는 그 정도 아 그냥 재밌었고 내 노래가 만들어지나 보다 라는 정도만 아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오니까 어 진짜로 내가 했던 얘기가 이렇게 노래가 돼서 나왔네 라는 것들을 왜냐면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음악을 듣는 그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불러드리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나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왔던 섬이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다시 익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더 반갑고 더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뭐 나발도도 그렇지만 다른 섬도 그렇고 이렇게 와서 어르신들 뵙는 거는 공연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즐거움이 더 큰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공연보다는 그래서 참 더 반갑고 오늘도 역시나 재미있게 했습니다. 섬으로 오는 배를 또 타야 되고 배에서 이제 장비가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비들과 인력과 악기들을 다 들고 오려면 사실은 몸도 많이 힘들고 이제 멀리 서울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진짜 풍요로워지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으니까요. 스토리가 딸 자식 낳아서 고생했고 뭐 앞사나 뒷사나 쾅 무너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을 보면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으면 그런 것들이 되게 공감이 됐고 또 그분들이 저희랑 공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예를 들어 뭐 사양도는 어머니 봉화산이 유명하고 거길 용발자국이라고 하고 이런 걸 가사에 담아서 먼저 불러드렸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가야지 일방적인 공연이 아니라 이 공연이 결국엔 쌍방향이거든요. 얘기를 해줘야지만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갔냐의 부분에 있어서 그 서로 그런 키워드가 맞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준비해 간 것도 잘 맞아떨어졌고 또 어르신들이 다행히 섬에 계셔서 공연을 많이 문화생활을 많이 못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조금 미숙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해하시고 서로 약소함에 그거에서 서로 감동하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것들이 되게 교감하는 공연으로 제일 기분 좋았습니다. 이름은 황영애요라 가두리 양식을 열심히 하다 젊음이 사라져 이제는 못하네 설마 그럴 줄이야 얼싸 안고서 내 사랑 내 이름은
밭을 왔어. 보리 농사 고구마 농사를 지어 아들 딸 키우느라 고생했네. 삐돌이 남편의 화병도 났지만 이웃과 함께하니 잘 넘어간다. 그랬군 그랬어 내 진정 몰랐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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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이야. 얼싸안고서 내 사랑. 내 이름은 김순자라오. 나이는 올해로 일흔아홉 됐지. 동갑내기 영감은 1월에 가고 무릎 수술로 육신은 고돼. 이 좋은 봄날 영감 생각에 사진을 꺼내어 눈물 짓네. 그랬군 그랬어 내 진정 몰랐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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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이야. 얼싸안고서 내 사랑. 내 이름은 윤길선이요. 내가 그 유명한 도박이라네. 대두라도 출발해 서울까지 전복 타시마 별걸 다 했네. 육지로 나가서 살아봤지만 이 섬만 한 곳이 없더이다. 그랬군 그랬어 내 진정 몰랐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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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이야. 얼싸안고서 내 사랑. 나발도 되돌아도 편은 여천 소라면의 녹내는 소리와 여천 남면의 아이 어르는 소리를 섞어 새롭게 작곡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행만 아버님 거 음악 같이 저랑 같이 동당의당 동당의당 행만이여. 이 암녀도 나라에서 아들놈 다리면서 살고 나쁜 자식이 얻어왔다. 둥당의당 둥당의당 당기 둥당의 둥당의당. 전라남도 완도군 동쪽에 있는 하얀 섬 은빛 모래 해송숲이 백일도의 자랑일세. 열다섯 살 먹어서 하던 동당의 타령이 웬일이냐. 얼씨구 좋아 절씨구 좋네. 아니 놀고는 못 살이로다. 동당의 당 동당의 당 당기 동당의 동당의 당. 88 양금 내라오. 남에서 시집왔소. 신랑이랑 보듬고 자던 그 시절 그때가 생각나네. 아버님 원래 이민을 알고 계셨구나. 옛날에 좀 해봤죠. 아 둥당의 타령을요? 둥당의 당 둥당의 당 당기 둥당의 둥당의 당 둥당의 샘으로 물질러가다 통꼭지 양단에 양골로 빠졌다. 당기 둥당의 둥당의 당. 얼씨구 좋아 절씨구 좋네. 아니 놀고는 못 살이로다. 둥당의 당 둥당의 당 당기 둥당의 둥당의 당. 땅끝 토말서 마주보면 방풍숲이 멋진 섬. 옛날에는 검은 모래 반짝였다 흙일도라. 골짜기 골짜기 물도 맑아 물 걱정 없는 복 받은 섬. 얼씨구 좋아 절씨구 좋네. 아니 놀고는 못 살이로다. 둥당의 당 둥당의 당 당기 둥당의 둥당의 당. 주
주수인의 맏며느리로 신영숙이요. 부자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고생만 이야기 뭐요? 고생한 이야기 끝도 없지만 자식들 덕분에 행복하오. 당기둥당해 둥당해다 당기둥당해 둥당해다. 41년생 유경님이요. 군인 만나 시집 가서 면회 한 지 8일 만에 그날 저녁에 사진 찍었네. 당기둥당해다 당기둥당해다. 해가 뜨는 백일도 해가 지는 흑일도 한 폭의 그림 같은 두 섬의 사람들 저 바다를 벗삼아 한 평생 살았더니 원치 않는 백발이 날 찾아와 서름 주네. 둥당해 당 둥당해 당 당기 둥당해 둥당해 당. 우리 그 베트남에서 시집온 우리 새댁들이 노래를 되게 잘해요. 시작. 서른인 곱 점수 알아오 15년 전에 시집까지 고생 많고 외로웠지만 시부모 덕에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절시구 좋아 절시구 좋네 아니 놀고는 못 살이로다. 둥당해 당 둥당해 당 당기 둥당해 둥당해 당. 에야 디야 에헤이야 에헤 행복이야. 에야 디야 에헤이야 소검도 아리랑. 삼면 소검운도 있지. 옛날에는 맨 끝섬이라 우점이라 하기도 했지. 가파른 바위에 험한 산세 함께 늙은 저 밭은 이내 맘을 알까 몰라. 에야디야 에헤이야 정강유리요. 이남 삼녀 잘 키웠지. 기무자 여사 사랑허네 이제 일 좀 그만하소. 에야디야 에헤이야 소검도 아리랑. 내 이름은 김이순이요. 곡성에서 시집 왔지. 코로나 때문에 내 새끼들 못 올까봐 걱정되네. 에야디야 에헤이야 월호도 아리랑. 오랜 세월 사람의 흔적 조개 더미 신비하네. 달 모양 닮아서 월호도라 소중한 월호분교 열려있네. 에야디야 에헤이야 월호도 아리랑. 내 이름은 이말레라오 화태도에서 시집 왔지. 우리 영감은 뒤져불고 친구들과 잘 산다네. 우리 영감은 뒤져불고는 말레시 버전으로 들어야지. 우리가 하면은 이상하잖아. 자, 우리 영감은 뒤지고 어메 아버님 많이 가시네. 에야디야 에헤이야 월호도 아리랑. 내 이름은 김점자예요. 친구 따라 시집 왔네. 자식들은 성공했고 금슬 좋은 부부라오. 소해보면님이 점자 어머님은 아버님은 이게 아버님이 깨팔 안 가서 한턱 내야 된대요. 85 육수애비요. 아들 6 키웠지. 온갖 힘을 다 지켜요. 몰라갔네. 어리둥둥하게 살았어요. 에야디야 에헤이야 자봉도 아리야.
가정애비요. 다양면서 시집 와서 금질이 좋아서 오늘 가장 살았어. 자, 깨농사하면서 남이 어머님이랑 잘 살고 계시는 황우기똥 아버님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버님이 옛날에 젓가락 겁나 두들기시면서도 살으셨대요. 에이야디야 에이야디야 황우기똥이네 내 이름이요. 빨간 기대에 살고 있어. 서울 공장 다니다가 고향에서 낙진 낙차. 아니 왜 끝까지. 에이야디야 에이야디야 자방도 시집 와서 일만 일만 똥이 타게 일만 일만 했네. 그래 아흔 살에 정령이라오 열아홉에 시집 왔지. 잘생긴 남편 따라왔다가 일만 일만 많이도 했지. 에이야디야 에이야 자봉도 아리랑. 에이야디야 에이야 공군에도 아리랑. 김원심이요 교감 선생 우리 영감 보고 싶네 보고 싶어 이제는 나 혼자 호강하네. 에이야디야 에이야 공군에도 아리랑. 최점덕 남편 박주환이요 애도서 태어나 부산서 컸지. 애들 위에 다시 왔건만 마음에 수심 가득하네. 에이야디야 에이야 공군에도 아리랑. 에이야디야 에이야 에행옥이야. 그때요 전라남도 고흥군 봉내면 사양 위에 한 섬이 있는디 이름하야 봉오도 아니 애도라 허든 것이었다. 쑥의 섬도 이름만큼이나 어떻게 쑥이 많고 좋았던지 이 명성을 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쑥섬의 쑥맛을 보기 위해 바구니를 몇 개씩이나 이고 지고 들고 메고 줄줄줄줄줄줄 줄지어 쑥을 캐러 왔을 정도였다 하더라. 장단 붙여놓고 애도 자랑 한번 해보는디. 아이시고 아이시고. 쑥의 섬도 쑥이 많고 쑥이 좋아 쑥섬이라고도 하고 호수같이 보이기에 봉호라고도 하고 후방나무 동백나무 가지가지 예쁜 꽃 국내 유일무이 해상파크 쑥섬이요. 왕년의 이름 달릴 적은 안강만금 물에 조기 그 뭐지 조 안강만금 물에 조기 갈치 묘병어 삼치새움 고깃대가 끊임없이 사시사철만이 잡혀 돈섬이라 불리기와 육지 사람들도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 혼사 얘기 못할 만큼 위세 등등의 도로다. 또한 나의 반전 매력 스쳐보면 평범어나 자세히 보면 절경인디 옛날 옛적 신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둑 두고 검은 곳 타던 신선대가 자리하고 탁발성이 높고 높은 자기 법력 입증하다 모자란 병력 탓에 동굴에 풍덩 빠졌는데 그날부터 그 동굴은 이름하야 중빠진굴. 정치 좋고 사람 좋은 아름다운 애도에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우리 함께 놀아보자. 아유, 잘한다. 섬 아리랑은 노을양팀이 외지 섬으로 찾아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오는 지역의 토속민요를 기반으로 삶의 애환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